아시아 최대 미술 전람회인 2018 광주 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 시각 현재 비엔날레 개막을 알리는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고 있는 무대에는 마지막 행사 일정인 합창단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슬부슬 내리는 빗줄기에도 준비된 1,500석의 좌석에 꽉 찬 것도 모자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서서 행사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조금 전 7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마임과 저글링 등 다채로운 식전 공연이 펼쳐졌고 이어 열린 개막식에서 김선정 비엔날레 대표가 2018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막 행사에는 모리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와 베니스 비엔날레 예술감독 등 세계 미술계 주요 인사 200명이 찾아와 광주 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깜짝 방문해 화제를 모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해리 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과 함께 잠시 뒤 전시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상상된 경계들이란 주제의 2018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이곳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주무대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2018 광주 비엔날레 개막 행사 현장에서 KBC 이준호입니다.